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 동안 함경 살림을 하는데, 함경이라는 말은 가추어 하면은 제방광불 화엄경인데,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보살 만행의 꽃으로서 불과를 장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함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마음법을 다 통일시켜 가지고 한 마음을 밝힌다가, 통마음법 명일심, 마음법을 통일시켜서 한 마음을 밝힌다. 그래서 이 함경은 양이 방대한데, 그걸 동진 때 불타발따라 번역본에서는 대표적인 개송으로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사람이 삼세일체의 부처를 구하여 알고자 할진된 응당 이와 같이 권해라. 마음이 모든 열애를 묻는다. 모든 부처는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그 뒤에 80권 함경에서 물었건다면, 만약에 사람이 삼세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할진된 응당 법계성이 일체 마음으로 이루어진 줄 알아라. 부처만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우주법계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다. 그래서 함경의 도리를 210자로서 간단하게 말한 의상조사 법성계 딱 첫 구절이 법성운용 무이상, 법성은 운용해가지고 두 모습이 없다. 그 제법 부동불례적이라,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어서 본래부터 정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밀밀에 넣어가지고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구례 부동명이 부리라.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는 걸 이름하여 부처라. 사실은 부처님이 온갖 걸 다 하죠. 저 눈뱅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사문유관을 하고 출가를 하고 또 수도해가지고 성도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온갖 걸 다 시연해 보이지만도 사실은 본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김이 없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 그래요. 그게 함께 아주 묘한 도리라요. 그래서 이 함 도리를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게 믿고, 믿음이 중요한 게 돼요. 그 다음에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바르게 정득하는 거, 그 신해 행정, 이거를 그 당미 보살이 거기에 해당되는 보살에 넣어가지고 고구정량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선제동자라는 천진무구한 동자가 등장해요. 그 동자가 등장한 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요. 아주 천진난만 하면은 도하고 제일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신경하고,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도를 때렸죠. 그런데 그 80권 함경 제일 마지막 개송이 뭐냐면,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속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문왕진설 불공덕. 우리 불공하고 마칠 때 꼭 그렇게 하죠. 저 서가모니불 정근하고 마칠 때 꼭 이 개송을 외웁니다.
이 개송이 하음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개송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온 세계에 있는 먼지를 다 부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중생의 번뇌의 망상이 그만큼 많아요. 그런 걸 다 헤아려 알고 저 대해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고 바람을 잡아낼 수 있더라 해도 그건 다 불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하다 해도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 공덕을 많이 칭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송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공덕의 바다를 듣고 이 법문을 듣고 환히 신의 심을 낸다면 그걸 이제 저 신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하면 허풍친다. 에? 어느 종교나 본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 말이 그렇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 하면 안 되고 이 공덕의 바다를 듣고 참으로 환히 하고 믿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 그러면 여소 청량실당이라 내가 칭찬하고 드날린 것만큼 마땅히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마음 그게 없잖아요. 그게 듣고 내 가슴에 탁 와들면 그럼 초발심시 변정하기를 했잖아요. 처음 발심한다 그런 말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내 마음에 와닿고 그대로 탁 힐링이 온다 하잖아요. 탁 꽂히는 거야. 그리고 측량한 바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 그래서 심물차해 이런 말아 삼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0권 환경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그 80권 환경이 번역되고 한 100년 뒤에 40권 환경이 또 번역돼요. 그 번역한 사람은 반야인데 이 번역장에 청량국사 진관법사가 거기에 그 번역장에 참석했어요. 지금 우리가 화엄살림 하는 이 경계는 척천황제, 여자황제, 중국 역사상 여자가 황제에 오른 사람은 척천황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척천황제, 그때 이제 번역한 것이 80환경이야. 본래는 그걸 당나라 번역을 안 하고 주본이라 그랬어요. 주자는 주나라. 옛날에 저 요순우탕 문무주공하는 그 주나라요. 그 주나라 때 아주 이상적인 정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믿었어,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주나라 정책이 특히 농경. 옛날에는 중요 산업이 농사니까 그 농사인데 정전법을 만들었어요. 요즘 휴대폰도 그 정자 나오잖아요. 우물정자 눌러 하잖아요. 뭐 우물정자. 그 정자인데 거기 주위가 8개고 가운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8집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가운데 거는 같이 지어요. 같이 지어가지고 그 가운데 거는 나라에 바치는 거야. 그때 시대 사람들은 저 기후제를 지내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갖다 우리 공전에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전에까지 개인 밭에까지 미치게 해주시오. 이래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척천이 나라를 제가 주라고 지었으니까 그 정전법을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니야. 그 당나라의 완전 기초를 잡은 사람은 그 척천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당태종이 물론 잘했지만도 저 애국 공신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척천은 그거를 싹 정리했잖아요. 그 여걸인데 그때 이제 80권 함경을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다 마쳤지만도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이 보현 행품은 그 뒤에 100년 뒤에 이제 반야 3장 때 번역한데 이 시대 청량국사가 80권 함경에 대해서 해석서 함경 소를 쓰고 소를 또다시 해석하는 연희초를 썼어요. 그리고 그분 그 당시에서는 최고 법사지요. 최고 법사니까 아홉 임금의 대회를 살면서 일곱 황제로부터 국사 칭호를 받았다 그래요. 그 나이는 102살까지 살았다고. 그런 스님이 그의 이제 마지막 정의 상정을 최종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청양국사 증관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 40권 함경 제일 끝물이 나오는 것이 보현 행원품이야. 참말로 전체가 보현 행원품인데 우리가 보통 보현 행원품이라는 것은 그 제40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10가지 만약에 사람이 이 공덕문을 갖다가 성취하고 싶으면 응당 10가지 광대한 행운을 닦아라. 그 10가지가 어떤 거냐? 첫째가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해라. 그럼 서가모니불 말 것도 없고 아미타불, 동방만화세계 약사유리강불, 뭐 수많은 삼천불, 많은 부처님을 예배 존경하고 또 열애를 칭찬해라. 또 늘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라 했는데 여기에 열애라는 말은 도를 깨달은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 셰프에 열애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본래 마음자리를 보면은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생심이 부처와 중생이 마음자리는 똑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못 깨달은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부처예요. 그것만 달라요. 사실은 우리도 못 깨달은 것도 없어요. 다 깨달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고 말하면 남 험담하고 행동하는 건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근본 만바탕은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경제불을 이걸 배울 때는 모든 부처님을 예배 존경할 때는 부처님 된 분만 예배 존경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예배 존경하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해서도 요즘 내가 동물이 농장 그거 보니까 그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으면 보니까 그것도 사귀면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다 생각이 있고 그것도 삐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무정물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무정물이 어떻게 불성이 있다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송나라 때 그 유명한 시인 소동팔고 있잖아요. 문장도 잘하고 당송팔대가 들어가거든요. 문장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이런 분인데 불교도 깊이 믿었어요. 그 상총 선사를 찾아가서 무정도 설법을 합니까? 그래서 무정도 설법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미타경 읽어봐라. 극락세계에는 각종 새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한데 거기 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다 부처를 생각하게 하고 법을 생각하게 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게 설법이고 뭐겠느냐. 그래도 뭔가 필링이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벽울물이 싹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허인이 깨달았어요. 호인이 깨닫고 하는 소리가 예성이 변시 광장 소리라 저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 설법 소리다 이거야. 부처님이 광장 설법이다. 그러니 이 산비친들 어찌 청경법신의 모습이 알겠느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산연선사 발음문할 때에도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 성불하사이다.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렇게 했지. 거기 다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도 존경하고 동물도 함부로 없애지 말고 이제 초목도 함부로 꺾지 말고 대지는 산천도 함부로 파헤치지 말아라 이거야. 그 옛날 사람들 말 잘 만들어서 풍수설을 만들어 가지고 산의 협력을 끊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 김해 가는 데 보니까 굳이 산인가 있대요. 그 밑에다가 길장 닦고 산맥을 끊어놓으니까 산맥을 끊어서 김해가 안 좋다고 그 산을 이어놨더라고. 그 산 위에다 김해 사는 사람도 알 거 아니야. 그런 것이 결국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다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무정물이라도 함부로 파헤치고 그래 하지 말아. 그 열애를 칭찬하. 또 부처님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칭찬하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동물도 칭찬 중에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동물의 농장 그거 보니까 뭐 별것 다 나오더만. 칭찬하기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널리 공양을 올리라. 공양 올리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재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법문해준 것도 보시라요. 법공양이라 해요. 법문도 하고. 그다음에 불안 공포에 뜨는 사람한테 무외시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줘. 그다음 안심시켜주는 거야. 괜시를 공과 협박시켜가지고 상대를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예? 상대를 마음 편게 주는 거. 그것도 다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법문도 할 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가진 재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일곱 가지 보신 할 수 있다 그래요. 공양 그런 거는 어른한테 올렸기 때문에 공양 올린다고 하고 보통한테 베풀어줄 때는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재산도 없으면서 1억 가지 보시라는데 이게 뭐냐면 순서는 바꿔서 그런 게 없는데 눈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좋은 눈매를 준다. 눈인사. 요즘 뭐 엘리베이터를 만나면 뭘 정식으로 인사 안 해도 이웃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눈인사라도 주고 가면 좋지 않냐. 보통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정식으로 말은 안 해도. 그다음에 또 웃어 보이는 거. 안시. 그 얼굴로서. 성한년에는 그 얼굴이 참 좋은 공양고요. 또 그다음에 은시. 말로서 보시라는 거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또 마음으로 또 남에게 마음이 잘, 남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 심시. 그러면 신시. 몸으로서 또 보시하는 거야. 남이 무거운 짐 지고 가면 그걸 들어준다든지 몸으로 떼어주고 그 의인들이 많다 보니까 큰 사건 같은 데 있으면 꼭 의로운 사람이 그 자기 목숨을 갖다 안 돌아보고 남을 먼저 구해주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이는 안 좋은데 그전에 80년대 우리 한국 사람이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이 깔리는 거 보고 그 구해주었잖아요. 구해주고 자기는 희생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거기에서는 추모제를 하고 추모하지 않아요. 그래 몸으로 사는 거. 또 상자시 자리로서 또 양보해주는 거. 이것도 뭐 좋은 자리 남에게 양보해준단 말이야. 자리 양보해주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탈 때에 어른한테 자리 양보해주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돼요. 보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 휴대폰 이거 본다고 누가 옆에 누가 탔거나 안 말았거나 그런 관심도 안 두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자리로서 보시해 준 거고, 그 방사로서 보시해 준 거예요. 방사. 그 방사로 보시해 준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노희일부덕 달달박박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희일부덕 달달박박이 본래 한마을 사람이래요. 한마을 사람인데 둘 다 심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거 해가지고 깊은 산 중에 가서 수도를 하자 그래. 근데 상주 사이는 보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결혼했던 사람 모양이야. 처자를 건드리고 그래 가서 이제 한데 한 사람은 열심히 아미타불, 한 사람은 열심히 미륵불 한데 미륵불 열심히는 달달박박한테 밤에 아주 묘령의 아가씨가 찾아가서 하룻밤만 자달라고 내가 산중에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 나는 수도하는 사람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데 가보라 이거야. 이분 이런 깊은 산중에 다른 데 또 누가 있느냐 할까 이거야. 아, 요 밑에 가면 내 친구가 있다 이거야. 그리로 가보라 그랬어. 그걸 끌어간 게 노일부도가 같은 말을 하는데 딱 보니까 여자가 딱 하거든요. 그 좋다고 제아줬어요. 제아 그래가서 제아줬는데 이제 수도자가 사는 방이 자그마한 방이니까 같이 잘 수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 방을 양보하고 자기는 부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연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밤중 되니까 여자가 애기 논다 된대요. 상기가 있다고 좀 도와달라 거야. 그럼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것이 무식하면 도와줄지 몰라서 못 도와줄 건데 이 사람 도와줬어요. 그때 다 도와주고 그래 목욕을 하는데 아 이상하게 그 목욕 석탕에 아주 미묘한 향기가 도는 거야. 가장 좋은 향기가 돌면서 그 목욕한 물이 황금색으로 변해버려. 그래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공부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목욕에 내가 하던 그 목욕탕에 목욕하라 이거야. 그러면 된대. 그 목욕했어요. 그래 목욕하니까 그걸로 성불 해본 거야. 그 백월산 이성 상국 묘사에 나와요. 그래 했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쫓아보낸 사람이 전에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노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이쁜 여자가 왔지만도 나는 탁 노으라고 물리쳤지만도 내 밑에 저놈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도 못할 거고 그럼 뭐 저 조그만 방에 둘이 잤으면 뭐 일났겠지 그러면 내가 바로잡아 주어야지 해가지고 주장자를 가지고 탁 가서 이제 버릇을 고치려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찾아보니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다 찾다가 보니까 문을 확 열어보니까 아 자기 도반이 부처가 떡돼 있는 거야. 그런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 쭉 했어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지금은 당신은 부처님이고 나는 중생이지만도 원래 같은 도반이 아니었냐고. 얘한테 한수 가르쳐 달라. 그래서 뭐 딴 방법이 있겠나. 남은 물에 목욕해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건 개그맨이 좀 덜 됐대요. 야,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방사를 갖다 빌려주고 그런 성불한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이런 무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업장을 참여해라. 참제업장.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는 특히 관음기도, 지장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지장기도 하는 것도 업장 참여하는 거야. 다 업장 참여하는 거야. 나도 젊을 때는 기도를 한참 열심히 했어요. 일단 오대보궁 통도사만 빼고 3대 관음도량 근대 대입에서 기도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관세음보살 기도하면 관세음보살 멸업장기는 오마를 늦게 사바 오마를 늦게 사바 오마를 늦게 사바. 그 멸업장기는 업장을 없애는 지는 그래 하지 않아요? 그럼 지장보살 기도하면 어떻게 끝내냐 하면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정업을 없애는지는 사실은 부처님도 삼불령이라 그런 게 있어요. 삼불령이 뭐냐? 결정된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정업난면이라 결정된 업은 설사 부처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권력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업장을 소멸해 준다. 지장보살의 권력으로, 그 관세음보살의 권력으로. 그래서 그 업장을 소멸. 그 업장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막 장마 때 좀 짜증스럽지 않냐. 그 장마가 싹 그치고 햇빛이 쫙 나면 얼마나 청량이 좋아요. 그러면 저 부산에서 대마도도 보이지 않냐. 그 백리 밖에도 훤히 보이지 않냐. 그와 같이 나쁜 일을 지어도 나쁜 일을 사서 했더라도 참회를 해버리면 그 업이 없어지고 새로워진다. 그래서 업장을 참제하는 원이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수희공덕. 따라서 기뻐하면 그게 또 참 공덕이 있다는 거야. 그래 뭐 말하기 쉽지만도 한국에는 고약한 말이 있어요. 사촌이 논사만 배 아프다. 남 잘 되는 거 못 봐준 거야.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 그런 질투가 많아요, 사실은. 그 운수라 그런 건 내가 볼 때게 인연 없으면 운수 안 돼요. 친한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 그 운수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못 가면 안 된다며. 사초의 논사가 배 아픈 게 아니라 사초의 논사급은 아픈 배가 나아야 돼. 남이 잘 되다 그러면 등따라 좋아요. 등따라서. 그럼 뭐 형식적으로 뭐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뭐 그래 할 게 아니라 그 행사장이 안 가더라도 해도 마음으로부터 남 잘 되는 걸 등 따라서 좋아하는 걸. 그럼 여섯 번째는 법륜 굴리기를 청해라. 항상 법문을 청해야 돼요. 법문하기를. 근데 박보한 사람은 법회 하다가도 법문하고만 법상 올라가면 뒤로 돌아서 나가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상대는 별 게 없다 해도 다 지혜로운 사람도 천만 가지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옳은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갱이가 짓거리는 소리 속에도 성인이 취할 바가 있다. 광부지연도 유소지연이라 미치갱이 이야기도 그 성인이 취할 바가 있다. 그런 말이 고사에 있어요. 그 역사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항시 법륜 굴리기를 청해라. 그래서 우리 통교사 강원에 있을 때에는 돌림 법문 해가지고 어른 스님들이 학연 스님들 법문 시켰어요. 그래서 학연 법문 듣고 그리고 잘 들었다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조언도 해주고. 그럼 청불주세. 부처님이 항상 세상에 살기를 청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할 때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말고 더 머물러 주시오 하고 아라니 간절하게 청하는 이야기가 유행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수불락 항상 부처를 따라 배워야 돼요. 서성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고 또 정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권력이 중요해요. 항상 중생을 수소내라. 그 자꾸 내 고집만 하지 말고 남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 좋아요. 남 좋은 대로. 그래서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의사가 되어주고 또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배 창고가 되어주고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하는 것이 그게 보살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살이 만약에 중생을 수순한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 또 부처님을 수순하는 것이 된다. 또 만약에 중생들에게 존중하고 받들어 모시고 이래하면 이거는 곧 열애를 받들어 만 열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되고, 만약에 중생을 기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를 기쁘게 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재불 열애는 대비심으로서 몸을 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항상 대자 대비한 몸을 산다 그래. 자비가 글자가 좀 다르거든요. 자는 사랑하는 거고, 비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영화 배우도 이런 사람들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거 저 하면 막 슬픈데 하면 지가 막 진짜 울지 않냐? 에? 진짜 그 연기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그것이 보이지 않냐? 그 참을 그렇게 돼야 돼. 남이 기쁜 일이 되면 진짜 같이 좋아지고, 남이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우리는 솔직히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감정 표시를 잘 못하니까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그걸 활용해야 돼. 예? 울려면 같이 울고 웃으려면 같이 웃자. 그 유행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거 내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항순 중생, 중생을 수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불공할 때도 그렇게 해요. 불공할 때 요령들 하잖아요. 어제 병고 위장양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배 창구가 되어주고,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해준다. 그 부처님이 그렇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불공 드리는, 오늘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다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이걸 다 해양해. 해양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모시고 기도가 끝나는 것 같다. 기도 해양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해양은 돌 해자 향할 향자야. 방향을 돌려준 거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덕을 다 내가 받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생에게 돌려준다. 일체 중생에게. 중생에게 돌려준다. 그 중생해양이라 그래. 또 그걸 진리에 돌려준다. 그 실제해양. 또 그 이 인연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줘야 된다. 그걸 보리해양이라 그래. 보리해양. 그렇게 해양한데, 특히 함경에는 10해양품이 있어요. 10가지 해양한 도리가 앞으로 법사스님이 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 함으로 10가지 이렇게 끝나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함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원나임용 명종시 진지일체 제장에 맹견피불 아미타 적대왕상 알라찰. 원하군데 내가 임명종한테 죽을 때 그 말을 시켜봤어요.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칭대하고 곧 극락세계 왕생께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로 발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도사 지금 연가가 많지 않아요? 이 화엄법회는 여기에 있는 사람만 게 아니라 저 연가들도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제도가 되는 거야. 연가들만 제도인 게 아니라 우리도 미래 연가 아니야. 어제 보면 나도 이제 내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태 가지고는 10년 이내에 연가가 될 것 같아. 네? 그럴 가능성이 많아. 안 그럴 수 있지만도.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별별 소리 다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이 몸을 버려야 돼. 그걸 크게 추한 꼴 안 보이고, 막 9988, 234 그런데 나는 99 그런 건 안 바라고. 그지 언제든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앉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2, 3일 살다가. 그게 안 좋겠어요. 그래, 마지막 해안을 갔다가 아미타불로 하는데, 우리가 또 일체 행사할 때 보면, 아차 보현 수생행, 나의 이 보현행, 그 수생한 행, 무변 성복계 해양, 가위 없는 성복을 다 해양하니, 그 공덕으로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말이야, 무량광 부처님 세계에 가기를 바랍니다. 무량광 세계라 그런 게 극락세계야.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또 수계시가, 수계도 그제 수계 공덕 수성행, 이 계를 받은 그 공덕, 수성한 행, 그 가위 없는 법을 다 희양하나니 그 사막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법회 마칠 때도 그렇게 하죠. 설법공덕수성행, 무변성복계해양, 보건침익제중생, 소강무량광불차. 그래서 이게 우리 영가가 많이 있으니까 합장하고 같이 아미타불을 심념을 해가지고 이 우리 영가들, 나도 얘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부터 부모로 이제 형제 자매 다 올려놔서 영가야. 그렇게 다 합장하고 아미타불 같이 열 분 요구,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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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차공덕보급일체야등여중생당생극락구 동견무량수계공승불도. 문화업군대 이 인연공덕이 일체 다 미쳐가지고 우리들 중생들이 다 같이 아미타부지님을 생겨나고 또 동경무량수 생겨나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막 그런 뜻입니다. 다 성불하세요.